담백한 국물에 버섯의 씹는 맛까지 더해진 버섯전골. 그런데 이집트에선 파라오만 버섯을 먹을 수 있었다. 버섯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달걀버섯을 따오는 사람에게 버섯 무게만큼의 황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 쓰인 요리책에서는 여러 버섯 중 첫째가 표고, 둘째는 송이, 셋째는 능이, 넷째는 느타리, 다섯째가 목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모든 버섯이 한자리에 총집합했다. 향긋한 버섯 내음이 물씬 풍기는 버섯전골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하고요. 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송이버섯 전골도 별미인데요. 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어 특히 육류와 궁합이 좋답니다. 이상 3위는 버섯전골이었습니다.